자. 패키, 어? 내 일 안 하고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만 다 하고 놀기로 했잖아. 이것만 아니고 이거 다 하고 잡초도 이거 다 뽑아야 된다며. 잡초 뽑기는 너무 쉬우니까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걸 깜빡했네. 일단 굉장히 뵈고 싶다고 애시당초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데 이 마을에. 아니 뭐긴 응? 포가 우리 다이아로 통째로 사버린 우리 마을이지. 맞다. 이 마을 내 거지. 그럼 더 열심히 꾸며야지. 얼른 놀타리 설치랑 잡초 뽑기 끝내고 놀자. 자. 오키 오키 다 갑자기 일할 맛이 나는군. 곰돌이 손톱 파워! 포! 지지지지지지. 어? 그렇게 일일이 손으로 캐지 말고 머리를 써서 어. 이렇게 물량 넣기로 짜! 백희! 전기 뿌리지 말고 잘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빨리 손으로 해! 포! 어? 울타리도 삼행시 고고? 왜? 갑자기? 아 이런 건 갑자기 해야 재밌는 거지! 흠! 오키다 고고! 울! 울고 있는 포우가 타! 타키에게 말한다. 리? 이런 갑작스러운 삼행시는 나에게 시키지 마시게나 타키. 아이 리에서 망했네. 그러니까 갑자기 시키지 말라고. 아이 어? 잘 받아쳤어야지 포우가. 흠 그렇다면 타키에게 잡초 이행시를 주지. 어? 잡! 잡동산이 마을의 초! 초절정 미소년 타. 그만. 아이 왜? 괜한 기회를 준 것 같군. 더 이상 잘난 체할 기회는 없다. 얼른 놀지 말고 잡초나 뽑도록. 알았어. 아까 그렇게까지 놀자고 하더니. 자, 한 번 더. 오, 좋아. 자, 택이 아직도 물량동이의 이상한 수를 뽑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오, 자. 내가 100만 헥타르의 잡초를 뽑을 동안 타키는 뭐 했지? 후후, 나도 이제 다 자 뽑아간다고. 자. 타키 이따가 인벤에 씨앗 몇 개 있나 볼 거야. 오 좋아 이거지. 자 토끼포 후 다 뽑았다. 자 자 그럼 놀자. 거의 다 완성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하고 놀면 안 될까? 그래 타키 아까는 울타리랑 잡초 뽑기만 하고 놀자며. 벌써 14시라고 14시 2시라고 2시. 알았어 어차피 이건 뭐 완성이나 다름 없으니까. 자 그럼 뭐하고 놀지? 할 게 없네. 오, 잡초 뽑기도 해야 할까? 아니 아까까지 어떻게 도리가 돼버릴 만큼 심심한 거야? 오, 타키 뭔가 할 만한 도리를 어서 나에게 줘. 놀거리라. 그럼 테스트도 할 겸 해서 그래 숨바꼭질은 어때? 오, 숨바꼭질 좋지. 후후, 숨바꼭질의 고수 포에게 그런 무모한 대결을 신청하다니. 대결 신청 안 했거든.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서 날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어디에 숨으려고 하는 거야? 포 상상도 못한 곳에 숨어주지. 혹시 땅 파고 아래로 들어가려던 건 아니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뿐. 아니 땅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찾아? 그럼 땅 파거나 블록 둘러싸기만 안 되고 그 외엔 어떤 것도 다 가능한 룰로 하는 게 어때? 땅만 안 파면 뭐든 다 해도 된다 이거지? 좋아. 흐흐 타키가 이 룰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나야말로 비장의 수가 있거든. 그런 룰을 만든 걸 후회하게 해주지. 흐흐흐 그렇다면 나는 그런 룰을 만든 것을 후회하게 만든다는 타키를 후회하게 해주지. 어떻게 할 건데? 바로 그 룰을 다시 취소해서 없애주마. 뭐야 그게. 농담임. 자 그럼 나 먼저 숨을 테니까 저쪽 저 나무 가서 눈 가리고 30초 세고 있어. 알았어 자. 자 얼른 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토끼 포 스물아홉 서른. 이제 찾는다. 포 잘 숨었지? 그렇다. 흐흐 다키는 절대 날 찾지 못할 것이야. 어디에 숨었을까? 역시 숨을 곳이 많은 마을 안쪽이겠지? 흐흐흐 그래 난 마을 주민 집들 어딘가에 있다. 마을 주민 집 쪽엔 없는 거군. 아닌데? 내 마을 주민들 집 쪽에 숨어있는데? 이제 확실해졌네. 그럼 주민들 집 쪽이 아니고 여기 들판 쪽인가? 그래! 사실 들판 어딘가 풀 속에 숨어있지. 잘 찾아보라고. 오호 들판도 절대 아니라는 말이구나? 후회할걸? 들판을 찾아보는 게 좋을 텐데? 그럼 주민 집도 아니고 들판도 아니면 이제 남은 건 포 집과 내 집이네?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수고를 하시려고 하시나? 자기 집에 숨었을 리는 없으니까 내 집부터 찾아볼까? 자, 포는 어디에 있? 왜? 택히, 혹시 나 찾았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그건 머리 장식이야. 난 내 집에 숨어 있다고. 그럼 내가 머리 장식을 보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사실 그 머리 장식과 나는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에이, 헛소리 하지 말고 나와. 찾았다 포. 진짜 움직이잖아. 포 어떻게 올라갈까? 포. 자 이쪽으로 올라. 토끼 포. 휴. 자 이제 샌다. 잘 숨어보시지. 후. 자 하나. 자 둘. 자 그럼 숨어볼까? 셋. 자 어. 오. 자 마이크 오프입니다. 포가 설정한 룰, 어떤 것도 가능한 룰 덕분에 짜잔! 이런 것도 쓸 수 있게 됐네요. 이걸 원하는 대상에게 던지고 자, 자, 오케이. 그리고 다시 나한테 던지면 자! 이제 동물인 척 숨어있어 볼까요? 토끼포 스물아홉 서른. 자 이제 그럼 찾아볼까? 킁킁 다키 냄새를 추적해주지. 후후후. 다 어제 씻어서 냄새 안 나거든? 왜 그래? 응. 그러면은 필살기를 써주지. 오, 뭔데? 흠. 다키 찾았다. 다키 집에 숨어있었네. 어? 나의 승리. 아니, 무슨 소리야. 난 거기 없는데. 오호. 좋았어. 다키 집은 안 찾아봐도 되는군. 뭐야 그게. 치사해. 그래. 이게 바로 숨바꼭질의 필살기. 찾은 척해서 상대가 발끈하게 만들기다. 아니, 그럼 난 더 이상 찾을 때까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대답 안 해줄 거야. 헐. 그건 좀 곤란하군. 자 그럼 순식간에 열심히 찾아봐주지. 여기도 아니고. 다키 여기 있어? 아니니. 다키 어디 있니? 훔. 휴 어디 있는 거지? 너무 돌아다닐 때 배고프네. 오, 이 돼지 녀석 맛있겠다. 먹어야지. 헐. 헐. 왜 그래 다키? 어디 숨어 있다가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어졌어? 아니 그것보다 뭐 하고 있어? 얼른 날 찾아보라고. 후 배도 찾겠다. 우 어디서 찾지? 이 돼지한테 물어볼까? 헤헤 돼지야 혹시 이상하게 생긴 이상한 애 못 봤니? 오 후후 봤다고? 어디 있는데? 오 오호 좋아 좋아 후후후 다키 난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 어떤 아군인데? 히히 다키한텐 비밀이야. 후후 곧 찾아주지. 오 돼지야 여기야? 히히 여길 파보라고? 알았어. 오 근데 땅 속에 숨는 건 반칙이라고 했는데 여기 맞나? 뭐야 없잖아. 뭐야 역시 돼지가 알 리가 없지. 당근이 먹고 싶었던 거였군. 속았네 속았어. 나 안 찾고 뭐해. 오 아군인 줄 알았던 돼지한테 속아서. 속아서? 지금 그 돼지를 잡아먹을까 생각 중이야. 뭐라고? 잠깐만 포. 아니, 그것보다 일단 숨바꼭질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날 속인 돼지를 이 돼지를 어디서 잡아먹어야겠어. 다키는 나중에 찾아주지. 도대체 언제 찾으려고 그래? 얼른 찾아줘. 아니, 그리고 못 찾겠으면 못 찾겠다 깨꼬리 해야지. 그래 깨꼬리 해야지. 그 전에 이 돼지를 깨꼬닥시키고 나서 말이지. 후후 쨔이. 뜨거. 뭐지? 후 아무튼 돼지 받아라 쨔이. 뜨거. 아 잠깐만 포. 뭐야 다키 어디서 뭐하는데? 요리하다가 손이라도 데였어? 아니 그게 아니고. 오, 이 돼지 녀석 도망가려 그러네. 오, 쨔이, 쨔이, 쨔이. 뜨거. 이 돼지 녀석 어디로 도망갈 거야? 어디? 오, 뭐야? 오, 항복이야, 항복. 하마터면 구운돼지가 될 뻔했네. 뭐야? 이 구운 타키 돼지만은. 헐, 타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돼지를 구웠더니 타키가 됐어. 그게 아니고 내가 돼지로 변신했던 거겠지. 오, 그럼. 내 눈앞에 있는 게 진짜 다키야? 그래! 돼지로 변신해서 숨어있었어. 헐!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어디 있긴 포가 뭐든 해도 된다는 룰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번엔 연구한 물약을 시험해본 거야. 오! 맞다! 응? 그러고 보니까 다키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다키 찾았다! 이번 판은 나의 승리! 뭐야 이제서야 말하는 거냐고! 어허?